네, 오늘은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깊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진투자증권의 김영재 이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은 3분기 반도체 업황 회복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1분기까지만 하더라도 2분기가 바닥일 것이고 그다음부터 계속해서 반등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나왔었고 이에 따라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아주 강력하게 반등을 했는데 역시나 예상을 했듯이 반도체는 저희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일단 뭐 말씀하신 대로 올해 초반 예상했었던 반도체 업황은 올해 분명히 반등할 수 있다라는 것이었는데 반등 속도가 좀 지연되는 모습이 나타나서 상당히 조금 좀 의구심도 들고 있지만 그래도 업황 회복의 방향성은 좀 더 명확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지연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모바일에서 좀 찾을 수가 있는데요. 모바일은 전체 DRAM에서 한 30%의 수요를 좀 차지하고 있는 그런 업종으로서 글로벌 스마트 판매량이 사실 지난해에도 한 10% 정도 역성장을 했었는데 올해 초반만 해도 올해는 그래도 소폭 회복하게 있다라는 전망이 조금 더 나왔었지만 실제 수요가 좀 매우 부진한 것으로 좀 나타나고 있어서 최종적으로 올해 한 6.5% 또 역성장이 되면서 11억 5천만 대 판매에 그칠 것으로 지금 보이기 때문에 실제 DRAM 업황 회복을 지연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그 전체 DRAM 수요의 한 40%를 차지하는 것이 서버향 매출인데 여기서 지금 하이엔드급이라고 할 수 있는 AI 서버 투자 확대에는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글로벌 빅테크 업체들이 생존을 위한 AI향 그 서버 증설에 전력 투구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럼으로써 발생하는 것이 이제 한정단 예산에서 서버를 늘려야 하는 관계로 범용 투자 서버에 대한 투자는 기대보다는 조금 저조한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본다면 아직도 그 메모리 수요가 좀 살아나고 있지는 못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국내 반도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이제 제1 수출국이 중국인데요. 중국에서의 경기 지연이 좀 경기가 회복이 좀 지연되고 있는 면도 좀 있고 또한 중국도 지금 반도체 자금률을 조금씩 상승시키고 있기 때문에 실적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는 좀 준화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요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업황 회복 방향성이 좀 확실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반도체 기업들의 공급 정책과 이에 따른 재고량 변화에서 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에 이제 업황 사이클이 완전히 하락이 전환되는 것이 확인되면서 미국의 그 마이크론을 선두로 해서 업체들의 감산과 투자 비용 축소 발표가 이어졌는데 늘어나던 재고가 드디어 2분기를 기점으로 줄어드는 모습이 좀 확인되고 있습니다. 2분기 말 기준 SK하이닉스의 재고가 지금 전분 대비 한 4.4% 감소한 16조 4천억 원으로 좀 집계 되었고요. 삼성전자도 2분기 말 재고가 전분기 대비로 보면은 한 5.4% 증가를 했지만 실제로는 5월 달에 재고 피크 이후 감소세로 전환되었다는 것을 회사 측에서 좀 확인시켜 준 바 있습니다. 여기 이제 3분기에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 웨이퍼 투입량을 한 10% 축소할 것으로 발표를 했고요. 또 SK하이닉스 역시도 5에서 10% 수준의 낸드 플래시 추가 감산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마이크론도 낸드 웨이퍼 투입량을 5% 정도 더 줄일 계획으로서 전반적으로 본다면 이렇게 반도체 업체들이 추가적인 감산이 또 나타남으로 해서 재고량 감소폭은 3분기에 좀 더 빨라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DRAM 가격의 반등 시기도 연초에는 사실 조금 예상보다는 지금 지연되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연말이나 내년 초 정도에는 좀 반등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업황 회복에 대해서는 크게 지금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근데 시장에서는 2분기가 바닥일 거라고 생각을 했고 지연되는 것만으로도 사실상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주가가 약간 흔들릴 수도 있다라는 증권가의 코멘트도 있었거든요. 결국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어떻게 움직여주느냐에 따라서 그 밑에 딴 기업들도 또 다르게 움직일 것 같은데 이 전략 어떻게 보십니까? 8월 이후로 뭐 반도체 기업들 이렇게 사서 이렇게 매도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있으신다면 어떤 전략 보고 계십니까? 네. 뭐 현재 반도체 업종의 투자는 저는 이원화 전략으로도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 업황 회복 사이클을 믿고
공정업체까지 좀 투자를 확대하는 그 전략이 있을 수 있겠고요. 또한 그 최근 가장 핫한 그런 카테고리인 AI 반도체 관련 주가 흐름이 좋은 종목을 좀 트레이딩하면서 향후 성장이 기대되는 삼성전자 향 파운드리 밸류체인 종목에도 좀 관심을 가는 전략이 그 두 번째 전략입니다. 먼저 그 반도체 사이클을 믿고 투자하는 전략은 앞서 말씀드린 재고가 이제 막 감소하면서 실적 턴하는 시점에 지금 진입하는 그런 중이기 때문에 시기의 문제일 뿐 투자가 다시 재기되는 것이 확실한 점에 착안한 전략인데요.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전기차 보급 확대 그리고 또 자율주행 단계 발전에 따른 전장 비중 증가 여기에 사실 AI의 그런 어떤 그 피부로 AI를 느낄 수 있는 AI 가시화 시대가 되면 스마트폰을 비롯한 많은 디바이스가 AI향 그런 상황하에서 구동될 것이고 이에 따라 반도체 역시 추가적인 그런 수요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좀 중장기적인 관점의 투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투자 전략은 전반적으로 지금 메모리 수요가 지금 사실은 부진하다라는 것이지만 고급 부가가치라고 할 수 있는 고대형 메모리 HBM 그런 비중 확대로 관련 반도체 업체들의 실적 개선은 더 명확해질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특히 9월로 예정된 삼성전자의 HBM3 양산 여부가 삼성전자를 포함한 삼성전자 향 파운드리 그 밸류체인 종목들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만일 삼성전자가 고객사의 퀄을 공식적으로 통과한다면 뭐 엔비디아라든지 AMD 향 수주 가능성이 좀 높아지면서 메모리와 함께 또 후공정 패키지를 일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그 파운드리 밸류체인에 매우 큰 호재가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경쟁사 대비 좀 실적 회복 속도가 좀 빠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신규로 HBM3 모멘텀을 추가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대형 반도체 투자 순위에서는 조금 더 앞선다고 보고 있고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 유효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역시도 현재 주도권을 가진 HBM 시장에서 기술력을 좀 유지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칠 것으로 일단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미 HBM 관련 호재로 해서 주가가 바닥에서 많이 좀 상승한 관계로 실질적으로 주가가 좀 크게 상승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주력인 낸드에서의 그 업황 회복이 좀 가시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고 중간중간 차세대 그 HBM 관련한 소식이 나올 때마다 이런 것에 호재를 받아서 좀 단기적으로 좀 반등할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반도체 업종에 올인하는 그 전략이 지금 조금 어렵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 시장 상황이 그렇게 받쳐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 결국 시장 상황을 고려한 좀 유연한 매매 전략이 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특히 매수가 같은 것은 시장이 좀 충격을 받는 날에 좀 저점 분할 매수로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중소형 종목 중에서는 삼성전자 비중이 높은 후공정 업체에 좀 관심을 갖는 전략이 좋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이렇게 대응을 하는 게 맞을 텐데 사실 그 밑에 단에 있는 기업들도 꽤나 많거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지수도 연동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진짜 업황과 연결해서 볼 수 있는 것들은 그 밑에 단에 있는 기업일 것 같은데 어떤 기업들 좀 보고 계신가요? 네, 일단 오늘 한 4개 종목을 좀 준비를 봤는데요. 전반적으로 삼성전자의 그런 비중이 높은 후공정 업체 위주인데요. 전공정 장비 업체도 하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종목은 하나마이크론인데요. 하나마이크론은 국내 최고 수준의 후공정 조립 테스트 업체로서 메모리뿐만 아니라 비메모리에서도 범프, 웨이퍼 테스트, 패키징, 또 파이널 테스트, 또 모듈화를 포함한 풀 턴키 서비스를 제공하는 후공정 업체입니다. 만일 삼성전자가 저 그래픽 반도체 제조 업체로부터 수주에 좀 성공하게 된다면 납품하는 제품에서 좀 인터포저와 플립칩 BGA를 연결하는 패키징 공정을 좀 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HBM3의 양산에 성공할 경우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두산 테스타라고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두산 테스타는 웨이퍼 테스트를 전문적으로 하는 후공정 업체입니다. 두산 테스타는 다른 후공정 업체와는 달리 2분기에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였는데요. 지금 반도체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에서 그 카메라 화소가 높아질수록 테스트 시간이 늘어나면서 매출이 크게 증가하는 구조를 보유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비모바일 그 파운드리에서
삼성전자의 그 차량용 반도체 수주가 증가함에 따라서 수혜가 예상되는데 결국 삼성 파운드리 성장과 동반 성장이 기대되는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인텍플러스인데요. 인텍플러스는 반도체 3D 검사 장비 업체로서 후 공정에 좀 특화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2차 전지와 플립칩 BGA 그리고 디스플레이 부분에서도 검사 장비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중으로서 올해 실적은 사실 지난해 대비 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좀 턴어라운드 관점에서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 파운드리 수주가 증가할 경우 좀 인텍플러스가 전담해서 검사 장비를 납품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하반기에 꾸준한 관심이 필요한 종목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종목은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의 경우는 사실 후공정 업체가 아니라 삼성전자향도 아니고 또 우수한 진료를 바탕으로 하는 큰 성장이 기대되는 전공정 업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전공정 증착 장비인 ALD가 글로벌 4위 기업인데요. 또 반도체 미사화 공정이 진행될수록 ALD 그 장비 수요가 증가한다는 장점을 보여하고 있고 ALD 장비가 D램은 물론 비메모리에도 지금 활용되고 있고 또 향후 태양광에서도 에너지 발전 효율을 획기적으로 지금 상승시키는 장비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지금 미국 대만 시스템 반도체 업체와의 장비 공동 개발을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장비 공동 개발 성사가 좀 성공할 경우 고객사 다변화로 좀 연결될 수 있어서 지금 현재 그 SK하이닉스 비중이 높은 이런 할인 요소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태양광에서는 현재 그만 20% 수준인 태양광 그 발전 전환 효율을 35% 이상으로 끌어올릴 그런 태양전지 장비도 세계 최초로 개발 중으로 좀 알려주고 있는데 만일 이 부분이 성공할 경우에는 태양광 부분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좀 찾을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2분기 어닝 쇼크를 기록했었는데요. 그렇지만 3분기부터는 누적된 반도체와 또 태양광에서의 매출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과 수급 상황이 지금 매우 좋다는 점 역시 긍정적인 투자 포인트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밑에 단에 있는 기업들 함께 만나보고 왔고요. 이어서 또 이제 무역 수지 쪽을 보고 갈 텐데 지난주 금요일에 현지시간 금요일에 달러 인덱스가 다시 104선까지 올라왔고 이렇게 무역 수지가 안 좋다는 것은 결국에는 원화가 불안해질 수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이렇게 보니까는 지난해도 그렇고 무역 수지가 부진하면은 약간의 시간차는 있는데 한 2, 3개월이 지나면은 바로 원화가 약세가 되고 그런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사실 6월 말만 해도 수출이 좀 회복되는 모습이 확실해졌기 때문에 상당히 수출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높아졌던 시기였는데 근데 그 이후에 나타난 수지 동향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8월에는 이제 8월 20일까지 수출 데이터가 지금 발표가 되었는데 수출이 지금 전년 대비 한 16.5% 감소했고요. 또 수입은 27.9% 감소했는데 사실 기저효과가 크게 나타났던 홍콩을 제외하고는 주요 수출국 모두 감소세를 기록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그 대중국 수출은 아직도 개선 기미가 전혀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고 있고요. 또 중국을 제외한 아세안 국가 역시도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그 대미국과 또 유로존 수출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는 점은 그나마 좀 위안을 삼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긴 하지만 7월에 이어 8월에도 수출 감소폭이 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은 좀 문제가 좀 심각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에 이제 수입이 27.9%로 감소해서 그런 건 좋은 거 아니냐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지난해 급등했던 원유와 천연가스의 수입액이 좀 크게 감소한 것에 기인하는데 이런 기저효과 위에도 국내 경기 회복세가 좀 강하지 않다는 점도 수입 감소의 한 원인으로 지금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가 사실 9월 이후 또 4분기까지도 지속될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라고 보는 그런 의견들이 많은데요. 중국 경기의 어떤 하방 압력이 여전한 상황에서 특단의 어떤 중국 정부의 부양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중국 본토는 물론 여기에 좀 경제권이라고 할 수 있는 아세안 국가 경제에 좀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기저 효과에도 불구하고 연말까지 국내 수출 증가율은 마이너스 국면을 지금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무역 수지 역시
안정적인 흑자 기조 전환은 좀 어렵지 않나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결국 국내 수출 경기 지연에 따른 경제 성장률에 대한 하락 조정 가능성이 좀 있고요. 역시 말씀하신 것처럼 원화 역시 추가적인 약세를 기록할 가능성도 좀 고려하실 시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무역 소식까지 짚고 왔고 그렇다면 시장 전략 짚고 가야 될 텐데 이번 주 시장 대응 방안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사실 이번 주는 지난주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잭슨홀 미팅이 좀 큰 이변 없이 마무리됨에 따라서 그동안 관망세를 보이던 지수 흐름이 좀 반등할 가능성은 높아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향후 남은 일정 중에서 좀 중요한 점은 미국 FOMC에서의 어떤 추가적인 금리에 대한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이벤트를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데 지표가 어떻게 발표되느냐에 따라서 지수 방향성이 좀 확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남아있는 지표 중에서 30일에 지금 미국 2분기 GDP 수정치와 함께 미국 군원 PC 지수 그리고 PC 물가지수 그리고 비농업 부분 고용과 실업률이 중요한 지표들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지금 9월 FOMC에서의 추가적인 금리 인상 확률이 조금씩 지금 상향 조정은 되고 있는데 어제 이제 확인한 바로는 한 20% 수준까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결국 9월에는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아직은 크지 않다라고 보이는데 문제는 그 이후 다음 FOMC인 11월 FOMC에서의 추가 금리 인상 확률이 지금 45% 정도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가장 최고치입니다. 결국 연말까지는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는 점인데요. 현재와 같은 미국의 어떤 고금리 상황에서 좀 환율이 좀 하락할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좀 크게 좀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율에 좀 베팅을 좀 많이 하는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현재 상황에서 추가적인 매수세를 좀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또 금리가 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지금 미국 금리가 지금 지난주 후반부에 좀 하락을 했고 환율도 약간 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이러한 것이 좀 어떤 계기를 갖춰서 좀 지속적으로 좀 발전된다면 지수의 방향성은 다시 2600선으로 항해 좀 전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사실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은 미국의 금리 상황과 역시 환율 동향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느냐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변수도 좀 하나가 있는데요. 러먼도 미국 상무장관이 이번 주에 방중이 이루어지는데 이번 기회로 인해서 미중 갈등이 좀 완화될 수 있는 변곡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런 면이 진짜 예상 외에 또 어떤 변수로 작용하면서 증시의 호재성 재료로 이어지기를 좀 기대해 볼 수는 또 있다는 그런 점입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주는 일단 코스피 반등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코스피 기준으로는 한 2550선까지는 일단 지금 보유하신 종목들을 추가적으로 좀 가져가시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좀 좋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또 그 이후에는 시장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따라서 좀 전략을 좀 수정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것이 좀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 상황과 함께 전략 짚고 왔습니다. 김영재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